네, 오늘은 저희가 이 아이언맨인데 배트맨을 해볼 건데요. 이 배트맨은 제인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. 제인 박사님, 배트맨은 어떤 캐릭터인가요? 말하고 싶을 때 안 돼요. 자, 그럼 바로 진짜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. 난 슈트 입은 엄청 센 사람이다. 예? 좀 흔들려. 아니, 왜, 킹? 예,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쎄? 슈퍼맨은 지구에 있는 생물체 중 가장 세지. 하지만 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세거든. 원더우먼도 있고 아쿠아맨도 있잖아. 원더우먼은 그 마법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, 아쿠아맨은 물 밖에선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내가 맞는 것만 모아보고 일부는 지났네.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지. 슈퍼물약! 슈퍼물약 먹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다! 그렇게 왜 까먹어? 부드트! 윙트! 배트맨이 아이언맨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면서 배트맨의 승리할 뻔했지만 다시 아이언맨이 일어나서 발차기를 하는데요. 오, 배트맨 그대로 그 아이언맨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면서 배트맨이 이겨버렸습니다. 왜냐면 사실 방금 전에 슬로모션으로 보면 메다 꽂힐 때, 처음 메다 꽂힐 때 뒤에다가 기계 고장나는 초음파 발생기를, 박쥐 초음파 발생기를 꽂아가지고 얘가 기계를 힘을 못 쓸 때 완전히 날려버려서 아이언맨을 그냥 꾸대기꾸대기로 만들어버렸네요. 네, 뭐 꾸대기꾸대기까지는 아니어도. 네, 이렇게 해서 배트맨이 이겼습니다. 역시 강철 슈트 하나 입은 것보다는 그, 열심히 달려난 근육이 더 센 것 같아요. 자, 그럼 아이언맨 집어치우고 네, 오늘 영상인 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은 아이언맨 대 다른 캐릭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. 안녕.